동방의 보석, 사람보다 더 많은 불상, 황금빛 파고다의 나라 미얀마. 모두 맞는 말이지만 이것만으로 미얀마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찬란한 태양 아래 깨어나는 고대 왕국, 황금빛 사원과 부처의 자비로운 미소를 따라 천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연과 인간이 빚어낸 경이로운 풍경 속에서 여행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헛된 욕심 대신 깊은 불심으로 삶의 빈자리를 채워가며 선대의 유산을 오늘까지 이어가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순수한 미소와 황금처럼 눈부신 시간이 흐르는 이곳 미얀마로 지금 출발합니다. 오, 하나도 안 틀렸어. 2019년 4월 미얀마를 다시 방문한 미노스. 기존의 영상으로도 제작해서 엄청난 히트를 쳤던 미얀마 여성과의 복숭아빛 풋풋한 사랑의 주인공인 미얀마 여자친구 M을 만나기 위한 네 번째 방문이었어. 약속 장소에서 그녀를 기다리면서 시내를 둘러보면 확실히 미얀마 전통 의상인 론지를 입은 사람이 많이 보였어. 남녀 모두 착용하는 이 랩스커트는 다리를 푹 덮게 디자인되어 직사광선을 막아주기 때문에 의외로 냉방 효과가 탁월하다고 해. 또 불교 신자가 대부분인 미얀마인들이 사찰을 방문할 때 이걸 입으면 앉은 상태에서도 무릎이 가려지는데 종교적으로 론지의 착용은 필수라고 하며 이 규정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지. 복장에 대해 다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사원에서는 짧은 치마나 반바지 차림으로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그 자리에서 간편하게 갈아입을 수 있도록 론지를 대여할 수 있는 곳도 마련되어 있지. 이렇게까지 생활에 밀착하고 있는 론지이지만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 시내 핫플레이스를 둘러보면 하얀 팔을 과감하게 드러낸 민소매 상의에 아찔한 미니스커트 차림의 젊은 여성들이 넘쳐나고 있지. 원래 미얀마에서 여성이 다리를 드러내는 것은 악랄하고 상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양곤의 여성들이 미니스커트를 착용하게 된 것에는 그동안 여러가지 전환점이 있어 왔던 거야. 첫 번째 전환점은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는데 폐쇄적인 국가 미얀마에 위성방송이 도입되었어. 미국의 MTV가 미얀마 전역에 방영되면서 여자아이들이 가수들을 흉내내고 미니스커트가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지. 당시에는 보수적이고 엄격한 부모들도 아직 철없는 아이들이라 생각하며 그냥 방치하였는데 이것이 론지 일색이었던 미얀마 복장에 균열을 가속화하리라곤 상상도 못했던 것이지. 이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킨 두 번째 전환점은 바로 한류 드라마의 대히트 때문이었지. 미얀마는 2000년대 초기에 가을 동화가 방영되면서 주인공 송혜교가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였다고 해. 그녀의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이미지의 미니스커트는 미얀마 사람들에게도 받아들이기 부담이 없었고 90년대에 이미 미니스커트를 입었던 어린 세대들은 20대가 되면서 미니스커트 문화를 주도하게 되었지. 이후 디즈니 채널 한나 몬타나의 마일리 사이러스가 인기를 끌며 끊임없이 다양한 스타일의 미니스커트가 도입되었는데 미니스커트는 성인 여성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아이템으로 인식되었고 자연스레 양곤 여성들 사이에 완전하게 정착하게 되었어. 물론 아직 론지를 입는 여자도 많지만 최근에는 양곤의 명동이라 불리는 레단거리 부근에서
자극적일 만큼 짧은 치마의 양곤 여성을 볼 수 있어서 보수적인 불교 국가 미얀마가 맞는지 갸우뚱하게 만들지. 눈이 빠지게 거리의 여성들을 훔쳐보는 가운데 누군가 뒤에서 손가락으로 내 어깨를 톡톡 내리치더라고. 누가 이 중요한 타이밍에 방해를 하는가 하며 뒤를 돌아보니 새초롬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 미얀마 여자친구 M. 사실 공식적으로 사귀자고 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태국 출장 갈 때마다 자연스레 만남이 이어지다 보니 그녀 또한 나를 친구 이상으로 느끼는 걸 감지하게 되었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많은 여성들에게 호감을 주는 미노스. 그 중에서도 미얀마인들은 유독 나에게 친절했던 것 같아. 그녀 또한 처음 만났을 때 배고프진 않은지 덥지는 않은지 데이트하며 걸을 때 수시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봐 주었지. 올해 23살인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여행 가이드 시험을 봤지만 떨어졌다고 해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일하기 위해 공부 중이라는데 자국 내에는 인프라가 열악하고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미얀마 젊은이들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것을 지상 최대 과제로 여기지. 본론으로 돌아와 미얀마에 아무리 미니스커트 열풍이 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미얀마 여성들은 보수적이며 정조관념이 강해. 또한 현재 교제 중인 이성 친구는 전생의 운명이라 믿기에 가벼운 교제나 이성을 꼬시는 행동은 경멸의 대상이 되지.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이 양곤과 같은 도시에 집중된 것처럼 도시에서 맞선 풍습이 사라지고 자유연애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교제하면 결혼까지 생각하며 엔조이로 만나는 건 아직까지 상상하기 힘들어. 따라서 나 또한 미얀마 여자 사람 친구인 M과는 친구 그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그녀는 이따금씩 보고 싶다며 메시지를 보내오지만 본인도 그 이상의 단계로 넘어가기엔 어려움이 따름을 알고 있지. 북방 계열이 대부분인 관계로 동북아 사람들과 생김새가 비슷하여 북 베트남 사람들과 더불어 동남아에서 손꼽히는 미녀국가 미얀마. 지금은 미얀마 전 여친 M과는 평범한 사이로 지내지만 방콕에서의 칩거 생활이 끝나면 다음 행선지는 미얀마가 아닐까 생각해. 안녕하세요.